중소기업의 일자리, 그리고 창업, 그리고 유통, 그리고 R&D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그것이 또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그냥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. 특히 우리 홍보대사님이 오셔서 중소기업한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브랜드입니다. 기업들이,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고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잘 모르는 거죠. 모르시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홍보대사님이 저희랑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저희 기업들의 제품들을 알리고 또 우리 중소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또 제공한다는 것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하고 지금 나라의 어려운 이런 좋은 일자리 부족 이것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걸 계획입니다. 먼저 이 SBA의 이 홍보대사가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곳인데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 중소기업인들의 발전과 또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들이 참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국가 경제 기반 산업에서는 SBA의 이 홍보대사가 됐으니까 이 SBA가 더욱더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좀 더 앞장서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웅! SBA 파이팅!